근데 얘는 중간에 새끼를 많이, 근데 새끼를 배는 불렀는데 거기서 낳았다가 아마 새끼가 거기 죽고 그런 것 지가 구내염이 있으니까 못 먹으니까 같아요. 그럴 수 젖도 안 나올 있지. 거고 몸이 아픈 거 돌보지도 못할 거고. 근데 이제 임신 상태에서 약을 못 먹이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. 근데 얘 지금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약 갖다 주시면 먹일 수는 있겠네요. 사료는 못 먹어도 지금.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캔 무르게 나오는 영양 회복식이 있더라고요. 그거는 먹어요. 잘안 먹어요, 그 못 그러고. 먹죠 지금 못 예. 먹는 거지 말하는 게 자꾸 아파서. 관심이 그러면 많으시겠다. 사료는 못 먹어도 지금 캔은 그렇죠, 먹으니까 그렇죠. 조금씩 예. 약 제가 지어 드리면 먹일 수 있겠네요 그 캔에 같이. 그러시면 감사하지. 아, 예, 약을 제가 지어 아, 드릴게요. 예. 제가 동물병원에 몇번 알아보니까 일반인이 잘안 주시더라고요. 약안 지어주려던가 보네요 예. 동물병원에서. 저도 이제 집에 아기를 키우는데 그 다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 때한번딱 해주시는데 그 뒤로는 저희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제가 그럼 약을 좀 지어다가 갖다 드릴게요. 아니, 이게 알약을 먹기 여기 때문에. 5kg 한 알이거든요. 그 얘는 5kg 안 됐긴데. 3kg밖에 안 나갈 거래. 요반 잘라가지고 해. 또 반을 나누면 돼요. 반 잘라서 4분의 1 정도 해가지고 해. 가라지 가루가 돼. 문지르면 가라지 가루가 되거든요. 잘 아, 으깨져요. 그러면은 전번에는 많이 먹었구나. 한 포를 이렇게 다 먹었는데. 그럼 많았구나. 그래, 그리고 그냥 반에 반 먹이면 아침 저녁에 반반씩 못 먹이면 그냥 3분의 1을 하루 한 번만 먹여도 돼. 혼란 좀 3분의 1. 했는데 그 이게 가지고 이게서 그냥 예, 다른 약도 주면 드는데 예. 되거든요. 한 세네 번 먹으면 조금 나아질 거라요. 별 차도 없던데 전번에 한번 세번 정도 제가 한 먹여보세요. 먹여가지고 약 좋은 거거든요. 이게 3분의 1씩 먹이면 좋아질까요? 안 좋아지던데. 한 보름치 가까이 나오니까 약이 한 먹여보세요. 사실 여기 또 얘보다 더 심한 애도 아는데 걔는 순놈이라서 제가 몇번 먹였는데 한 10번 정도 먹였는데 별 차도 그 걔도 먹일 수 있어요? 없대. 걔 걔도 먹으러 와요? 예. 근데 나눠서 딱딱 한 놈이 다 먹으면 안 되는데 깔아지는데? 그때 한 포를 그러면 그러지 적어서 마시고 해주시던데. 얘만 다 먹고 해. 낳고 나면 걔를 먹여야 될까 따로 밥자리 따로 줘가지고 갓한 놈이 다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게 아마 그 안에 비타민이나 다른 게 들어갔을 거예요. 예, 그래서 크게 포로 만든 거지. 그냥 약만 딱 들어간 게 아니고요. 예, 그좀 어쨌든 얘는 제가 예, 먹여보니까 거기 보시면 저도 요뭐 병원에 이틀에 한 번씩 오니까 올 때마다 보면 예, 또 월요일로 올 거거든요 병원에. 올때 보면 이제 좀알수 있죠. 예, 좀 이날 먹여 주세요. 인당인데 오늘은 밥을 먹어서 안 먹을 테고 오늘 먹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을 먹었어요. 먹으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너무 못 먹어서 안타깝네요. 그러니까요. 아우, 감사합니다. 예.